자, 맞았죠? 사실 이 당구대회는 당구를 전혀 칠 줄 모르는 사람도 공을 원하는 방향으로 보낼 수 있는 수학적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 수학적인 비밀을 이용해서 이 하얀 공을 가지고서 노란 공을 건드리지 않고 빨간 공을 한 번에 쳐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기카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쿨 PD 가르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태정태세님하고 대결하는 거 다 보셨나요? 자, 휴폰 넣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압도적인 차이로 이겼는데 태정태세님은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시고 반칙이 아니냐, 집에 가서 발 뻗고 잠이나 잘 수 있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연 가키는 오늘 밤 편하게 잘 수 있을 것이냐,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수학적으로 절대 질 수 없는 게임을 이용해서 문과인 태정태세님의 골을 아주 확실히 납작하게 해드릴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타원이 뭔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계란이나 럭비공처럼 찌그러진 원을 우리는 타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수학적인 의미에서 엄밀하게 말해보면은 그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자취를 타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타원은 아주 재미난 성질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타원이 있으면은 하나의 초점에서 빛을 발사하게 되면은 이 빛은 무조건 반사가 돼서 반대편 초점을 정확하게 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타원의 광학적 성질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직접 타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판 위에다가 점을 두 개를 찍고 점, 점, 여기에다가 못을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궤적을 그리기 위해서 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쪽 끝에 묶었죠. 한쪽 끝을 또 묶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선을 팽팽하게 당겨서 궤적을 그을 수 있겠죠. 자, 이제 일정한 궤적이 나오고 있죠. 오케이! 보이시나요? 타원입니다. 수학적 의미에서 완벽한 형태의 타원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저는 이 타원을 가지고서 게임을 할 수 있는 당구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하세요? 뭐하는 것 같으세요? 태정태세님하고 네. 내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에 누가 이길 것인가? 당연히 결과는... 어차피 우승은 태정태세. 그럼 하지 말까요? 제 찬스님의 예측이 틀렸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타원 당구대가 완성이 됐습니다. 타원의 광학적 성질을 한번 확인해보는 간단한 실험을 해보고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을 쳐서 이 공을 맞추려면은 어떤 방향으로 쳐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아무 방향으로나 치면 된다입니다. 그 이유는 타원의 광학적 성질 때문입니다. 공이 이 쿠션에 닿는 순간 이 접선에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아지게 되면서 결국에 한 초점에서 출발한 공은 반대편 초점을 정확하게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각도로나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맞았죠? 아주 엉뚱한 각도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또 잘 들어갔습니다. 잘 들어가죠? 계속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공을 이렇게 아무 위치에나 올려놓고 치더라도 여기까지 보낼 수 있을까요? 공을 칠 때 이 큐대가 여기 표시해둔 초점, 이 초점을 지나도록 공을 치게 되면은 결국 초점에서 출발한 것과 같은 각도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어느 곳에서 공을 놓고 치더라도 저는 이 초점에 있는 공을 항상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이용해서 태정태세님에게 당구 내기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님! 네! 뭐하세요? 제 승리한 거 보여드릴까요? 네? 내가 과자를 갖고 올게. 하나, 둘, 셋, 얍! 아. 뭐 하시는 거죠? 보시죠. 비싼 거예요. 아니, 또 이상하고 계시네. 여기 보여줄게요. 아이, 여러분 재미없는 거 하지 마시고 내기하자고요? 감이 오시죠, 이제? 오랜만에 또 대결하는 건가요? 할 땐 됐잖아요. 가시죠. 저 진짜 오늘도 뭔지 몰라요, 여러분. 오케이, 한번 가봅시다. 오케이, 가죠. 렛츠고. 와우. 뭐야? 뭔지 감이 오시나요? 저거 보니까 알겠네요. 이거 설마. 자,
하나 받으시고요. 어 뭐야? 오늘 대결 종목은 당구입니다. 뭐 당구예요, 우리? 당구 좀 칠 줄 아세요? 아, 저 좀 날랐죠. 근데 당구를 뭐 하는 거예요, 저희? 아주 수학적인 게임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당구 대부터 빼라죠. 예를 들면 포켓볼처럼 뭐 그런 구멍도 없어요, 일단. 그렇죠. 아무래도 원래 당구에 구멍 없는 거 아시죠? 아, 그렇죠. 원래 없죠. 원래 없죠. 포켓볼이랑 일단 당구랑 헷갈리지 마. 아니. 집어넣는 거 아니고요. 네. 네. 자, 당구 공이 네. 세 개가 있습니다. 네. 원래 당구에서 빨간 공 맞추는 거죠. 네, 그렇죠. 그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하는 당구 게임은 우선 여기 표시된 지점 있죠? 오, 네. 검정색 점이 있어요. 여기에 빨간 공을 네. 올려 놓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흰색 공을 할게요. 태정 선생님이 노란색 공을 하실 겁니다. 아, 오케이, 제가 한구.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는 사람이 자기 공을 먼저 놓고 진 사람이 두 번째로 자신의 공을 놓을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두 번째가 무조건 유리한 거네. 막을 수 있으니까. 대신에 가위바위보 이기는 사람이 먼저 치는 거죠. 잘 치는 사람은 쿠션을 이용해서 빨간 공을 칠 수 있겠죠. 아, 간단하죠? 네. 이렇게 해서 빨간 공 먼저 맞추면 1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을 먼저 맞추면 그 사람이 그 판 이긴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5판 3선인 겁니다. 5판 3선? 네, 그 3점을 먼저 따는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조건은 하나만 둘게요. 너무 시작부터 이렇게 가까이 놓으면은 네. 이건 게임이 안 되잖아요. 네, 안 되죠. 그래서 처음 놓는 사람은 이 반자라서 반보다 뒤에서 자유롭게 놓기. 아, 네. 그럼 두 번째 여기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봤을 때 지금 가키님은 굉장히 수학적으로 가위바위보 이겼을 때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는 뭔가를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 황원 형의 성질에 대한 내용일 것 같거든요. 황원 형이 우리가 어렸을 때 황원 형 뭐 배웠더라? 너무 쉬운 황원 형. 어쨌든 네, 저 이해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원래 당구 칠 때 당구 지는 사람이 게임값 플러스 짜장면. 알죠. 그 짜장면. 오케이, 짜장면. 오케이, 짜장면. 자, 그럼 게임 이제 시작하는 건가요? 네. 빨간 공 올려놓겠습니다. 네. 여기 점 올려놨습니다. 네. 네. 3점 먼저 따면 이기고 짜장면 내기. 오케이. 오케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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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겼습니다. 네. 반, 이 반을 넘어가면 안 된다, 처음에는. 그쵸. 그쵸. 아, 뭔가 있어, 이거. 잠깐만. 없어요. 그냥 진력으로 하신다면서요. 저 여기입니다. 여기 놓겠습니다, 저는. 와, 이거는 사실상 처음에 한 사람이 못 맞추면은 두 번째 사람이 무조건 1점 따는 거예요. 형은 그냥 처음 뽑으면 할게요. 아, 이런 느낌. 아. 아니, 나도 다시 놀래요. 아, 죄송합니다. 다시. 저 갑니다, 진짜로. 네, 가시죠. 저 카메라 신경 안 쓰고 저 통보만 할게요. 아, 네네. 그럼요, 그럼요. 와, 뭐냐, 이거. 오케이. 갑니다. 1대 0. 깔끔하네요. 두 번째 판 가시죠. 가위바위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고 가위바위보! 아, 진짜. 아, 줘야 되는데.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갑니다. 아, 이거 킬 때가 이상해요. 킬 때 탓하지 마세요. 진짜로. 진짜 비겁하게 하지 마세요, 진짜로. 아, 이거 왜 죄송합니다. 아, 이거 왜 죄송합니다. 오오오. 오케이. 이래요. 아, 뭐지? 아, 얘 이상한데, 큐티. 자, 저 1점만 따면 끝나는 겁니다. 뭐 잘 되네, 또. 아, 이거 잘 되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젠장! 뭉겨버렸어. 딱 정 가운데 한번 나보겠습니다. 오? 오? 2대 1? 뭐지? 방금 그게 가키님이 계산한 이 수학적인 방법에서 어긋나는 행동이었나요? 아니면 적당한 행동이었나요? 아니, 예상 밖에 그 중에 예상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오 어디로 치겠어요? 아, 오케이! 짜장면 맛있게 먹으면 상승은 안 되나요? 안 돼요. 만두까지 해주죠. 그거는 제가 들어볼게요. 일단 원리부터 알려봐주세요. 뭔지.
여기 초점을 진하게 큐대를 놓으면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반사해서 이렇게 가겠죠? 이것이 바로 원리였습니다. 제가 솔직히 네 대충 뭔가 그럴 것 같았어요. 이건 억울한 게 뭐냐면 약간 이 자존심 문제라가지고 나도 이제 이거 알잖아요. 네. 우리 알고 있는 사람과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로써 한번 해보자. 누가 이겼는지 어때요? 아 추하게 이러시지 말고요. 아 인정한다니까요. 졌어요. 패하다. 졌는데 알고 있고 이 상태를 누가 이겼는지 뭐 해보자. 내가 질 게임이 아니었던 것 같아 이거는. 네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드릴게요. 대신에 이긴 건 이긴 거니까 다시 하되 이번에 지는 사람이 다른 건 사고 플러스 딥블러한테 기프티콘 쏘기. 아 구독자분들한테? 네. 오케이 딥블러 가고 여기서 진 사람이 지는 겁니다. 오케이. 갑자기 이길 거니까 뭐. 저 바로 갑니다. 네? 우리 오빠 선수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오빠 선수 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자 이제 알았잖아요. 저 제가 노란공 합니다. 아 이건 사실 원리도 원리지만은 실력이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당구를 칠 줄 알면. 네 됐어요. 저 합니다. 어쨌든 저는 입자감만 되면은 어차피 맞을 거거든요. 네. 갑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빠시! 부시! 후! 예! 예! 1대0! 좋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와, 근데 갓길이 가위바위보 한 번만에 있지. 내 있을 때가 입자가만 지나면 되는 거 같아. 초점. 초점. 네. 오?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거 설계를 다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아니 솔직히 수학적으로 제가 이긴 거 맞잖아요 방금 이대로라면은. 물론 이 당구대는 수학적인 이상적인 환경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왜냐면 반사도 잘 안 되고 네. 경사도 있고 네. 달라요. 마찰도 있고. 그리고 더 큰 거 더 큰 네. 문제 뭐냐 스핀. 똑같이 치더라도 네. 또 사람이 친단 말이죠. 사람이 이렇게 치느냐 이렇게 치느냐 이렇게 치느냐 그러니까 다르거든요. 이건 가위바위보 지는 게 이득인 것 같은데 하시죠. 마세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세이. 와 이거 봐. 이래서 마세이 하지 말라는 거야. 오! 오! 아니 왜 이거 하고? 자 배치했습니다. 그렇게 놓친다고요? 나 다이렉트로 가지. 아 잠깐만 선생님 아니 초점을 입상한 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저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알겠어요. 이게 오른쪽 밑으로 치면 이렇게 스핀 들어가거든요. 그죠. 이거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이대리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방금 이겼어요. 네 제가 놓을게요. 네. 파워하게 정답. 오케이. 여기가 맞나? 여기 아닌가? 그건 제가 보지 않을까? 아, 여기. 부를 것 같은데. 부를 것 같은데. 아니, 너무 깔끔하잖아, 이거. 짜장면 잘 먹겠습니다. 간짜장 가능하나요? 혹시 삼선 짜장은 안 되나요? 쟁반 짜장은 어떡하지? 쟁반 모양인 쟁반 짜장. 저희 조만간, 네, 그, 혼자 한번 보죠. 이거 궁금하다. 근데 네. 당구단 사장님이랑 여기서 대결해 보고 싶어. 오, 그거 좀 이기죠. 오, 그거 약간 좀 떨리는데요. 아, 이거 오케이 인정합니다. 이 차원형의 성질을 이용한 갓키님의 게임 많이 준비하셨네요. 아, 그럼요. 이거 아시죠? 어디까지나 갓키님 여기서 저 이겨보자. 몇 대 몇이지? 오, 이거 다들 3이네 이제 그럼. 맞네, 다들 3. 축하드리고요. 근데 그거 아시죠? 원래 게임할 때 100번 지고 네. 100번 이기잖아요. 너 개 못하잖아. 마지막 이긴 사람이 이긴 거죠 사실상. 다음 게임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게임 기대하겠습니다. 응 허접이랑 안 해.